자, 그럼 이제 네, 그 산업전쟁을 한번 들으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다 기억이 나실 건데, 그때 그 부자아빠, 가나아빠 얘기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아, 그래요? 기억력이 좋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잘해봤자, 좋은 학교 들어가봤자, 안정적인 직업 들어봤자, 그래서 청구를 기다린다. 이건 기억나죠? 그래서 이 현금 사보면 그때 이야기 했는데, 기억나세요? 이 현금 사면 혹시 기억나는데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이 현금 사보면 이거, 그러면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요? 뭔지는 잘 아, 설명이 아직 어렵고요. 우리 사장님, 김우섭 회사님, 네. 이거 현금 사면 아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약간 나와 있는 대로 말대로인데 왼쪽에는 지금 현재 세상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95%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 공급생각자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본인이 없는 거 아니고 나는 밑에서 이렇게 말란 거고요. 자영업자는 이제 본인이 사장이고 하지만 이제 권리 수익이 아니고 맞아요. 왼쪽면은 이제 노동 수익에 대해서 표시를 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권리 사업 수익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네 가지. 이게 경제로 타분면, 현금으로 타분면이라고 하기도 해요. 결국은 왼쪽에서 타분면은 공급생활자, 자영업자, 전문기.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시잖아요. 사장님도 얘기해주시고. 그죠? 이렇게 된다. 근데 대부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95%의 사람들이 이 왼쪽 사분면에서 이 인플레이와 셀프인플레이의 영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플레이에서 셀프인플레이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사람과 돈을 맞바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만이 돈을 벌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현재 내가 이제 오픈해서 수강생들한테 티칭을 하고 싶어도 움직이지 않고 수강생이 안 오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영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임대료하고 이런 기본 경비가 또 나가잖아요. 그게 비용으로 나간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영역에 살아요. 내가 100명 중에 95명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왼쪽 사분면에서는 우리가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오른쪽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 오른쪽 영역은 뭐냐면, 이분들은 돈을 버는데 시스템을 활용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요, 소득이 여기는 노동직이잖아요. 시간과 돈을 버는데 여기는 권리집이라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근데 그건 누구나 원하는 소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세상에 5%만이 그렇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가와 투자가가 있는데, 투자가는 그야말로 어때요? 예, 돈을 투자해서 돈이 일을 하게끔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소득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득은 대부분 보면은 건물을 가지고 월세 받는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다 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이자 돈을 받거나, 그렇다면 내가 어떤 뭐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특허권을 가지고 그 채권을 투자하는 것만 누구한테 아니면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거기에 맞는 평범한 인쇄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 연금 소득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있는 그 권리 소득에 대한 기회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다 이런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현재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러면 나는 과연 왼쪽 사면에 있다 보면 오른쪽 사면으로 나는 수익이 나오는 권리 수입이 나오는 소득이
근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권리집이 나눌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알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시스템을 권리집이 나오는 것을 만드는 것이 간단한데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쓰려면 돈이 필요해요. 책을 쓰고 싶어도 베스트셀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사분면에, 이 비즈니스 사분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뉴트리션 사업이 이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득의 종류로 보면 우리는 권리수입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측면에 사업의 측면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가지 측면인데 이 패널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있고 하나는 또 어때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활용하는 뭐 사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대기업의 오너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을 돈 주고 사는 데인데 경제 시스템을 돈 주고 사는 방법인데 성공이 입증된 프랜차이즈를 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사는 돈을 버는데 사실 여기 있는 대리점들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리점을 한다고 해도 사실 큰 자본이 들어갈 수 없다. 세 번째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성공이 입증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게 바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자본이 불필요하고 그러면 이 사업의 방법의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겠냐? 근데 바로 이세 번째인 유틴 비즈니스가 이렇게 삼성의 대기업 오너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맥도날드처럼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오너가 되거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바로 이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쭉 보면은 어떻게 소비자 가맹점 본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프랜차이즈로 돈을 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나는 어떤 입장이냐? 소비자입니까? 가맹점입니까? 본사입니까? 네, 대부분 우리 이제 소비자에 불과하더라고요. 만약에 내 친구가 여기에 창원에 가장 번화가에 맥주알을 하고 있어요. 가맹점 사장님으로서 맥주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부럽죠. 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죠. 그렇잖아요. 만약 친구가. 왜냐면 창원에서 맥주알을 매일 통에 하려면 최소한 이 가맹비가 거의 15억 들어가고, 매장 얻어야 되는데, 한 20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월세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유지가 되고, 유지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사업은 뭐냐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맥도날드가 이렇게 해서, 이 가맹점을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맹점을 분양할 때, 이 가맹점주들은 바로 이게 필요해요. 가맹비가 필요하고, 점포가 필요하고, 좋은 곳이 필요하고, 지역이 한계가 있고, 대신에 내가 이 가맹점이 되고 나서 수익이 발생해서 여기 있는 내가 하는 지인들한테 노화를 알려주고 싶어도 가맹점 유치원이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걸려나? 이 본사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그림 생각나시죠?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본사에서 이 대리점하고는 관계가 어때요? 그냥 서로 막 노하우를 알려주고 여기 노약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보통 노약들을 3%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맥도날드에서는 빵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본사는 빵이 팔려나간 시스템을 만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맹점들은 빵을 파는 노하우를 내가 배워가지고 내 고객한테 빵을 팔고 돈을 버는 거예요.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가맹점하고 본사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사는 어때요? 빵이 잘 팔려나간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매장은 노약세를 4%로 받지만 한 매장에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오면 3%니까 1,000만 원이 얼마인가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에 3%면 3만 원이죠? 1,000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맥도날드 매장이 프랜차이즈를 받았는데 자, 10개가 있어요. 얼마예요? 한 매장에 30만 원씩입니다. 300개. 산수는 없죠. 뭐, 어려울 수 없어요. 계산해보세요. 네. 10개면 300개잖아요. 맞죠? 100개면 얼마예요?
3개는 3억이죠. 예. 네. 35개요. 실제로 맥도날드 본사가 전 세계적으로 최대 만기가 있을까요? 상상이 안 가죠. 만기가 넘어요. 그래서 이 본사가 엄청 물어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점포 프랜차이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여기 있는 빵이 아니고 아이템을 가지고, 근데 보세요. 행비가 없으면 좋겠죠. 점포가 없으면 좋겠죠. 종업원도 없었으면 좋겠죠. 지역에 한 개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유치권한이 내가 본사가 돼가지고 가맹점 분양해주고, 또 요 사람도 가맹점 본점처럼 또 대점을 분양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무점포면서 가맹비도 없으니까 어때요? 이게 전파되는 속도가 좀 빠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몇십억씩 있어야 투자가 되니까, 여기는 어때요? 여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원도 지금 이제 한국적으로 맥도날드가 데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다 포화 상태예요. 왜 거래 제한을 둬야 이 사건이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50개국에 그런 마케팅.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이 맥도날드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들어보세요. 저희는요 이렇게 본사하고 나하고 마케팅이 아웃소싱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회사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만들고 개발, 제품 개발, 세무, 회계, 택배, 물류, 광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같이 공고를 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컴을 주죠. 아니면 본사에서 투자해서 직영 매장을 만들어요. 아니면 본사에서 아까처럼 가맹점을 해가지고 만들면서 본사가 공고를. 근데 저희는 좋은 그리고 세무 회계 담당 이런 것들이요 본사에 있나요? 근데 이 본사가 하자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 하자냐면 판매 광고 유통을 안 해요. 거의 비슷비슷한 말이잖아요. 판매 광고 유통이. 결국 뭐냐?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판권에 대한 마케팅을 누구한테 주냐면, 그래서 나하고 이 회사하고 있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제품을 절대 팔지 않겠다. 그 대신에 당시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사용해 보면 부정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일반 유통을 보니까 일반 제품을 하고 판매되는 데 있어 유통이 단계가 있어서 판매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200원짜리가 1000원에 판매되는 걸 알고 계시죠. 예. 플랜은 잠깐 적으실래요? 거기 표시로 유통의 흐름 있죠. 예. 그거 한번 해주실래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부분에 들어가보시고요. 앞에 없고. 네, 그거. 네, 여기 어디 보세요. 이게 일반 유통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유통이면 이게 만원짜리가 광고하고, 여기 제조사잖아요. 제조사에서 광고하고, 중간 단계에서 10만 원에 이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 유통의 그 단계에 있잖아요. 그 단계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게 뭐예요? 이마트나 이게 홈쇼핑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광고 직접 하고 가니까 좀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고, 여기에 또 이제, 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런데 요거 둘 다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할인마트를 하거나 이런 마트는 전부 그냥 기업 주도의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업이 주인이 되는 것이지 소비자인 나는 어때요? 그냥 제품만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유통 방법은 뭐냐면 광고를 하지 않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직거래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는데 이 누수긴 비즈니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쿠팡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쿠팡이 파트너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직접 제품을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쿠팡에서 어떤 걸 하냐면은 내가 제품을 사가지고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 SNS 계정에다가 내가 올려요. 이거 샀는다고. 그런데 내 친구가 우연찮게 그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때요? 믿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댓글을 적어놨는데 좋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타고 들어가서 그 제품을 구입한 거예요. 쿠팡에 가서. 그러니까 쿠팡에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소비자는 친구 A라는 친구의 소비로 와서 구입했다는 것이 컴퓨터상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소개해서 그 친구가 구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부정광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소개 소개에서 쿠팡 파트너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1%에서 3%까지 소개비를 줘요.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 단지 소개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야만이 어때요? 이게 광고객들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직접 광고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직접 판매 방식으로 하고 다이렉트 샌딩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직접 보낸다. 왜냐면 결국 뭐냐면 제품 가격을요, 원가를 높이고, 이 많은 가격은 3만 원의 원가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실제로 싸게 준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는 창고, 물류비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바로 그냥 가니까. 그래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뷰에서 나오면 이제 플랫폼으로 가는 게 이런 것이 나오죠. 이렇게 플랫폼. 이게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데, 에어비앤비, 뭐, 그 다음에 뭐 이게, 울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에어비앤비도 어때요?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호텔, 그렇죠. 집이. 여기는 뭐예요? 에어비앤비가. 집 한 채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버 있죠. 택시 한 대가 없어요. 근데 세계 최대 규모의 택시에서 오는 거죠. 요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면 바로 이거 회사에서 어때요? 뭐 제품을 어때요? 예, 구매해요. 소비자가 회사에 그리고 회사가 배송을 하죠. 그런데 이 회사가 소비자가 배송부에서 이게 수수료를 갖다가 쿠팡이나 배달비를 주고 땡가면 찍어야 하는 것처럼 뉴스킨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뉴스킨 회사를 내가 이 소비자한테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한테 소비자가 주문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물건을 배송했어요. 그리고 이 소비자는 내가 정보를 주고 나한테 땡가면 했잖아요. 그때 내가 구성광고에서 이 소비자가 회사하고 직거래 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이 판매된 마진을 회사에서 커미션을 나한테 준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제품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고 어때 매장도 없고 공장도 없고 나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어때요? 전부 다 제품을 개발해.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판매받고 유통을 하지 않아요 저희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소비자 분단을 모아는 사람들은 사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나처럼 매년쯤을 30년, 50년 정도 만드는 사업자라고 해요. 그러면 사업자가 되면은 이렇게 사업자를 분양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쭉 분양이 돼요. 이렇게. 분양이 되는데 옆으로는 누구한테? 옆으로는 예.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직접 본인이 덤프로 해서 분양해가지고 상품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뉴스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옆으로 무한대 밑으로는 6번째 단계를 받았잖아요. 5%씩을. 그렇기 때문에 5% 곱하기 6단계 하면 얼마예요? 4%에 오르게 30%잖아요. 그러면 3%하고 30%하고 몇 배잖아요.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일반 맥도날드 사업하고 우리하고요. 수익구조가 1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10배가 차이 나는데 거기에서 또 가맹비도 없죠. 점포도 필요 없죠. 조업원도 필요 없죠. 여기서 사업이 훨씬 더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맥도날드는요, 어때요? 이 맥도날드 빵, 햄버거 많이 먹으면 막 건강해지고 젊어져요. 그런 거 없죠. 네, 사실. 근데 저희는 어때요? 저희 제품 바르고 먹고 하면 어때요? 저는 입고도 젊어지죠. 그죠?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 한 달에 하루에 몇 개나 드세요? 하루에 몇 개 있어요? 한 달에 몇 개 있어요? 한두 번? 온갖에 드세요? 각자가 이렇게 한 번씩 드시죠. 그러면, 자, 우리 사람, 아침으로 세안 몇 번 하세요? 하루에, 그렇죠. 네, 내일도 하고 오늘도 할 거죠. 어떨까요? 세안하실 거예요? 네, 살아 생겨내야죠.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의 규모가 이 햄버거 시장과 우리하고는 게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안티에이징을 해가지고 머리도 발끝까지 어때요? 화사롭게 됩니다. 일상이죠. 거기에 다이어트 시장이죠. 그냥 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요, 여기 시장이 크게 이 파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자, 질문할게요. 큰 피자를 놓고 있어야 나눠먹는 게 많잖아요. 파이가 크니까. 파이가 작은 거 가지고 그래서 나눠먹는 것도 힘들죠. 네, 그런 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이 시장이 확대가 엄청나게 큰데, 그런데 여기에서 무정부리게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게. 그래서 우리는요, 레버리지 수입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상속이 돼요. 그래서 건물 가지고 매일 받을 수 있는 이런 임대소득.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초기에서 한 명을 시작해요. 그런데 소비자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소비자 매대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내가 사업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되면 한 달에 이제 시작이 한 30만 원, 50만 원부터 이제 잉크. 보통 사업자가 300만 원, 500만 원까지 벌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30만 원, 50만 원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약뭐 이제 할수 있는 기계 약뭐 50만 원 정도 받는다, 우리가 잉크를. 그러면 그게 자산의 가치를 쳤을 때, 우리가 임대소득으로 봤을 때, 아니면 은행의 이자율을 봤을 때, 보통 1억 정도 들면, 근데 금리가 지금 많이 낮아졌잖아요. 얼마 정도 나와요, 금리가? 네. 그러면 1억 들면 한 달에 20만 원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렇잖아요. 1억에 1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1억에 10만 원이면은 이 소비자가 30, 50 만들어 50만 원 정도 많이 나온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얼마의 자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억에 10만 원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50만 원이 나오면 어느 정도 자산의 가치가 있어요? 5억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 한 5, 60명을 만나서 매년을 만든다는 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자산의 가치가 있냐면, 우리는 소비자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 재구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와이파이 사업도 뭐냐면은 설치해줄 때 일단은 설치비를 참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다음에 그 사용료가 있어요. 뭐 사용료가. 근데 거기에 일부의 잉크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입자가 많아지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한 번은 목돈을 받지만 그 다음에 매월 받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맞잖아요. 뭐, 한 가입자가 만 원씩이면, 10명이면 10만 원, 100명이면 100만 원, 1000명이면 1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수학학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래서 인강을 할수 있잖아요.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 같은 걸 해가지고 오면 어때요? 내가 어때요? 이 동네에 있는 학생들 모을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있는 사람을 다 모아서 그리고 또 요즘 또 뭐냐면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처럼 일 갖다가 계속 녹화를 한번 강의를 해놓고 그걸 찍어놔요. 그리고 내가 그 온라인 수업을 사이트로 등록해 가지고 거기서 내 결제를 하면 한 달이고 3달이고 6달이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찍어놓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평상시 수강료보다도 저렴하게 하면서 사용하게 그렇게 해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내가 계속 수학 문제를 풀어줄 거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영상 찍어놓으면 계속 해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점포도 없이, 학원도 없이, 유지비 없이 그냥 집에서 녹화 찍어놓고 만약에 그렇게 판매가 되고 수강료가 된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30만 원씩 하루에 수강비를 10명을 받았어요. 그냥 3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받고 중학생 문제받고 이렇게 받았다. 근데 이 학생들한테 저렴하게 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한번 찍으면 동영상을 나는 계속 어때요? 이 컴퓨터에서 알아서 일을 해주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뭔가를 해놓으면 그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계속해서 수익이 재생산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뉴스킨 피지가 그게 가능하다. 또 이게 상속이 돼요, 또 상속이. 그러니까 이제 내 자녀분한테 상속. 그렇게 되고 지금 20세기 트렌드가 바로
항로화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뜨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아이템을 찾을 때 이런 항로화 시장의 아이템이 좋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뉴스킨 사업 이렇게 이제 뉴스킨, 파마네스, 빅프렌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업이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 사장도 이거 들으셨죠? 예. 뽑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택되어 있고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R&D를 해가지고 3억당 에이전을 투자했어요. 에이전 사이언스에 대한 기반을 해가지고 3억 달러 하면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 1달러가 얼마예요? 1,000원. 3억이니까 거의 1,000배예요. 얼마예요? 3억에 1,000배. 3,000억. 사장님, 어떤 회사가 3,000억을 제품 개발하는데 안 했는데 투자했던 것들이 있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회사가 자산, 그 자본이 3,000억 갖고 출발한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 놓은 회사가 3,000억까지 상상도 되는 회사가 그게 많이 있을까요? 특히 화장품 회사로만 친다면. 화장품 회사가 많은 걸 알고 계시죠? 한국에도 많고, 전 세계에 더 많겠죠? 한국에 수많은 그 화장품 회사가 만약에 3,000억 이상이 갈 수 있는 그 회사가 몇 개가 될까요? 거의 없어요. 사실 많이 이게 빼고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때요? 지금 회사의 가치가 3,000억이 아닌 거고 R&D 투자를 3,000억 냈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의 가치가 더 크겠죠. 근데 어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우리 200억짜리 본사 건물 올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막 자랑하는 거야. 자기 본사 200억짜리 건물 올린다고. 그게 자랑만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막 200억짜리 차에 본다 건물 올린다 무서워요 그냥. 우리는 제품 개발에 3천씩 투자를 이거 옛날 자리잖아 이게.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매출이 1억이 떴잖아요. 1억이 뜨면 거기에 58%를 풀어줘요 우리한테 사업자한테. 그리고 42%를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22%가 뭐냐면 그거예요. 회사의 마진이, 아니, 그, 들어간 원가예요. 그리고 20%가 회사의 마진이에요. 근데 그 회사의 20% 마진 중에서 30%를 R&D로 탔어요. 이 회사가. 그리고 이 회사는 무부채 경영을 원칙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봐 경영을 하자. 있는 회사도 유명해요. 그래서 신용국이 A1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를 이익금에서 계속 R&D로 투자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신제품이 많이 나오는 회사가 전 세계에 뉴스킨 유일해요. 신생 기업들은 막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오래된 기업도 10년, 20년 된 기업이 이렇게 매년마다 나오고 있어요. 정말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온 제품들을 가지고 리뉴얼해서 쓰는 것이지, 이게 전혀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아요. 전혀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그냥 네트워크 회사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제품들을 이렇게 흘러보면 줄이 펴져요. 이렇게 펴줄 수만 있다면. 이분이에요. 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에요. 더 젊어졌죠. 이게 우리가 2000 그때 3년도인가 아무튼 이분이요 팀메이트고 100만 장자죠 당연히. 이분이 나이가 75세인가 그래 지금 이제 좀 오래 되셔가지고. 근데 이분 얼굴 보세요. 더 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이 젊어졌어요. 근데 얼굴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덩달아서 뭐가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었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 보세요. 이분도 보면 원래 우리가 이 얼굴이 이렇게 노화가 되는 게 맞죠, 원래는. 그런데요, 이 얼굴이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아니, 이 얼굴이 이렇게 가는 건 당연하죠. 이 얼굴이 이렇게 갔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센스가 있으시네.
이 얼굴이 있게 됐다는 것은, 야, 저 제품 진짜 좋다. 저런 게 있다면 누구나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런 제품을 내가 유통할 수 있는 사업이 나한테 있다면, 저건 대박나겠는데? 맞죠? 그래서 독특권을 준다? 전 세계 글로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물론 우리 글로벌이라는 비즈니스가 여기서는 많이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뭐, 글로벌 고사하고 나 차분히 있는 사람들만 있게 내가 아는 사람 없어서 좋겠다. 이런 말을 먹었을 때, 이게 나도 모르게 글로벌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글로벌의 기회가 있는 거하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하고, 겁나게 차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겁나게. 맞죠? 근데 나도 모르게 글로벌로 나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한 나라에 이 제품을 이렇게 런칭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국가의 그, 그냥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줘요, 잘. 근데 미리 50개국에 유통 본사에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냥 전달만 하면 다 돼요. 거기에서 그 자국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가는 거다. 직접만. 그러니까 이분은요 아무것도 안 해. 이 사진만 들고 다녀요. 왜 이 사람 이분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친구들. 근데 친구들이 몰라봐요. 예.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얼굴이 바뀌었는데 알아볼 수 있는. 몰라봐요. 그러고 부르면 나야 나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냐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어때요? 뭐 잘 지낸다는데 몇 마디 하고 이제 타 한잔 시킬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 한국 정서로 한번 보면 예 안녕하세요. 누구? 아 그 누구야? 그 친구구나. 그래. 알았어. 차 한잔 마시자고 이제 만났어요. 그다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상황이. 한번 생각해보자고. 유체서. 얼굴에 그렇지. 커피 먹는다.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아. 또, 뭐 했냐? 너 얼마 됐냐? 이것도 모른다. 특히, 여성들은. 맞죠? 그래서 이제 어때? 그냥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됐어. 궁금해? 얼마 들어가면 너 이렇게 하고 싶어? 뭐, 얼마 들었는데, 아, 내가 저렴하게 해줄게. 500만 써. 이렇게 된 거야. 그래? 500? 500이 젊어진다고? 그래. 근데 500만원 쓰면은 네 얼굴 바뀌는데 너 500만원 투자해 네 얼굴 바뀌잖아? 그럼 너 한 달에 500만원 쓸 거야. 어때? 괜찮아? 어? 그런 게 있다고? 어 그래. 일단 네 얼굴부터 바꿔. 그러면 이거 제품들 하는 거. 이게 뭔데? 아 있어. 손바닥 막 이렇게 그걸 문지르기 막 주름이 펴져. 오늘은 내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늘 그냥 우리 집만 얘기하자.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 얼굴이 어떻게 바뀌지 어떻게 바뀌지.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많이 만나. 어제 코로나로 어떻게 괜찮아? 힘들지? 뭐 그래? 나는 경기를 안 타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왜? 나는 뭐 점포가 없어. 근데 야, 사람들 코로나 왔다고 해서 뭐, 시간 안 오고 뭐, 양치 안 오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그리고 나는 점포가 없으니까 뭐, 나가는 비용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주무르고 그냥 전국 글로벌 사업을 다 하고 있어. 왜? 그게 뭔데? 이렇게 됐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보면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사업을 전달하는 저기의 시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람들 이야기들 아 그 단항이 생각보다 되네 안 되네 그랬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된다 해도 왜 일단 여기서 돈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직격탄을 맞아본 지가 처음이잖아요. 그래 지금은요 사람들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아까 우리 이제 그 특기 이제 본사 근데 월세 250짜리가 150이에요. 근데 거 조금씩 더 떨어져 내가 말해. 상가 월세가요 아까 건물주 되면 돈 못 나는데 요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건물도 위험해. 건물 내가 진짜 돈 내 돈 갖고 사지 않고 만약에 이게 대출받아 사잖아 그럼 그런 것도 위험해. 응실되면 이거 안 되잖아. 돈이 원래 있는 건데 그렇게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이제 이제 외국 사람들 사례를 보게 되니까 아까 그분은 다 사업자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외국 사람은 왜 보이시냐 한국 사람 보이더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다 저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분이 지금 60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변호사님하고 이게 됐고 요게 이제 생산자님하고
요게 장미잖아요, 얼굴에 이게 옛날에. 옛날에 있어요, 옆에 장미. 근데 이게 빛나는 거죠. 진짜, 생겼을 거예요. 여드름 자고 계신지.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얻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는 거 뭐냐, 우리가 제품 써보고 체험하고 좋으면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 전달하고 후원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심플하죠, 그냥. 일단은 내가 소비자한테 써보면 돼요. 그리고 좋다. 그러면 이제 소개하면 되고요. 아까처럼 내 얼굴을 인상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되겠죠,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부상품을 풀 거예요. 아이고, 뭐, 부상품을 풀어주지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길까. 네, 근데 그 전에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리뷰하고 했어요. 아는 내용인데 리뷰하니까 이제 생각이 좀 나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생각이 나야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야 이게 딱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것만 들으면 돼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런 제품 가지고 그 다음에 수익구조가 매일 지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이고 그리고 바르면은 얼굴이 이뻐지고 젊어지고 그런 아이템과 사업을 할 수 있다. 어때요? 괜찮죠. 근데 이 회사는 계속해서 예, 이 안티에이징의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투자해서 제품 개발을 해주고 있고 나는 열심히 사용하면서 쓰고 체험한 거 전달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이 되고 그리고 무조건 프랜차이즈 때문에 100달러 상품은 되면 30%에서 10배 이상 수익이 나와. 괜찮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소득이 나오나 해주세요. 우리 소득이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회원이야, 소비자 회원. 회원 때 회원값 쌓이려면요, 30% 싸게 되어있다. 그리고 거기 우리 이런데요, VIP, 이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정기 구매. 그러니까 제품을 한 달에 6만 원 이상 쓴다고 하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쓰면 할인이 돼, 추가할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좋아가지고 누구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때요? 나한테, 어때요? 이제, 회원가입 하려면 내 아이디, 추천의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개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이 해가지고 어때요? 뉴스킨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필요한 제품 뉴스킨에서 구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소개해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요, 이 사람이 쓴 매출에 대해서 나한테 커미션 주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회원이고, 내가 회원이고, 둘 다 회원일 때는 이 커미션 받는 게 6% 준다. 그러면 만약 이분이, 내가 소개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60만원씩 샀어요. 아니, 50만원씩 샀어요. 그러면 회사에 나한테 얼마나 인금을 줘요? 3만원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하나도 안 샀어 이번 달에. 근데 이 친구가 필요한 거야. 근데 돈을 준다는 게 3만원. 괜찮죠? 우리가 보통 이마트 같은데 그 쿠폰이나 캐시백 하죠. 그게 몇 프로 준 적? 여기 이제? 0.5%? 네. 0.5% 100만원씩 쓰면 얼마다? 계산해봤어요? 5천원이에요, 5천원. 내가 이마트 가서 실컷 내가 자가소비로 썼어요. 그래서 내가 쓰면 100만원 쓰잖아. 5천원 돌려준 거예요. 근데 5%를 돌려주면 얼마예요? 5만원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보세요. 여기 내가 쓴 거예요? 내가 속인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몇 프로 줬어요? 0.5%가 10배가 5%잖아요. 10배를 더 주는 게 저희가 회원한테도 주는 게 이게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6%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야. 조건이 없잖아요. 네가 근데 내가 쓴 걸 받은 거예요? 소개시킨 걸 받은 거예요? 소개시킨 걸 받은 거예요.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마트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쓴 거에 대해서 100만 원에 0.5% 주는 거 그것도 목숨건 사잖아요. 근데 내가 쓰고 좋아가지고 김사원님한테 내가 여기 이마트 창원 이마트 좀 가보라고 보내드립니다. 이마트에서 나한테 0.5%를 또 준대요. 김사원님 1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때요? 속이 더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마트의 캐시백은 내가 쓴 거에 0.5%예요. 근데 만약에 이마트에서 당시에 쓴 것도 5% 받고요. 소개시켜 5%를 준대요. 응? 어? 이마트 대박나고 롯데라도 망해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돼요? 왜 내가 아는 사람 10명만 소개시켜 이 사람 100만원씩 만들어도 나한테 얼마나 걸려요? 5만원씩 만들어도
5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속이 안 해주세요. 입에 거품을 더 속이 한다고. 캐시백의 개념으로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의 이 최대 플러스가 엄청나게 커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길드 플러스는 뭐냐면은, 나트라는 게 소비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한테 6% 받고요. 그냥 전체 매출 합계에서 또 5에서 40% 매출 되는데 또, 하나 또 준대요. 그 다음에, 리드 플러스 뭐냐면, 이것은 이제 사업자가 된 사람들이 손을 뺐을 때. 그래서, 플러스 종류가 딱 세 가지 준다, 이거죠. 이거예요. 내가 회원이 돼가지고, 소개시켰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좋아, 썼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분들하고 해서, 쓰겠죠. 그래서, 아, 이게, 5%. 이 사람들이 승배율 6%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소개하고, 이 사람은 좀 소개서를 하겠죠, 이렇게. 소개서에 가면은, 이게, 파란 점선의 전체 매출이 있는데, 보겠죠. 그러면, 나는 이번 달에 하나도 안 썼어. 제가 저번 달에 제품 사가지고, 나는 하나도 안 썼어요. 이 사람 약속처럼 해가지고 어때요? 뭐, 20만원, 뭐, 30만원, 20만원, 30만원 했고, 여기 4명이 100만원씩 구매했어. 그러면,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다고요? 예? 네? 100만원이니까 얼마야? 예, 네, 6만원. 그러면 이제, 그냥 갑시다. 수정하니까 또 복잡하네. 네. 그래서, 6%니까 결국 어때요? 100만원을 냈죠. 6만원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6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소개하고 전부 다 이 매출이 한 뭐, 400만원 떴어. 그러면 거기 이제, 대전 내가 이제 사당이 장이 주어져. 그렇게 되면 그 매출 대비도 나온다. 그럼 내가 이제 한 30만원, 5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렇게 점점점 매출 대비도 나온다.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소비자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 50명의 소비자의 50만원이다. 5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아까 10만원씩 이자수가 나오면 5억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50만원씩 계속 월 나오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5억의 자산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50명의 매니아가 만들어져서 5억의 자산가치가 생겼다. 그러면 한 소비자당 자산가치가 얼마예요? 계산 안 돼요. 마지막 거는. 네. 이게 지금 5억의 자산가치잖아요. 근데 50명의 매니아, 정기금융 하는 매니아가 생겨가지고 내가 한 달에 50만원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명의 매니아 때문에 내가 그 50만원 번 것은 5억의 자산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50명이 5억의 자산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한 명당 얼마의 자산가치가 있어요? 5억 나누기 50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겠어요? 응? 아니, 5억의 자산가치를 50% 나누는 거죠. 5억을. 1000만원. 아, 5억. 응. 계산 잘 안 되죠, 지금. 응. 그러니까 뭐, 1000억 하니까 잘 계산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 한 명이 1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20, 30만원짜리 쓴 사인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소비자가 우리한테 1000만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거야. 1000만원 은행이 되면 얼마 나와요? 1억이 아까 10만원이니까 1000만원이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네. 근데 아까 이 소비자들한테 벌어준 인컴이 그 정도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모아 보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안정적으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사. 야, 지금 소비자, 이게 50은 막, 이게 그냥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야 하면.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만들어보지도 않고, 이게 되냐 안 되냐, 뭐 돈이 나오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소비자 만드는데 처음에는 막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안 해본 거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거 풀으라고 잘 풀려고, 선생님이 하면 어려운 거 그만. 학생들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풀다가 이제 그게 숙달되면 어려운 걸 풀 수 있잖아요.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모르는 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쉬운 일을 볼게요. 왜?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나오는 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00포인트 한 블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5%, 그 다음에 이 블록에 들어갈수록 수익률이 높아.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한 블록 올라갔는데, 이게 돈의 구간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은 매출 대비해서 주는 퍼센테지가 많아진다. 그게 이제 보상금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4,000달러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이 나와요. 지금 현재 1,000포인트니까 1구간 한 블럭, 두 블럭 해서 이렇게 돈이 나와요. 그 1,000포인트니까 3, 4블럭이 된 거죠. 500포인트 한 블럭이니까. 그러면 이게 10%니까 5만원. 15%니까 88,500원. 또, 1000포인트 하면, 이, 5블럭이 20%, 6블럭이 25%,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돈이 이렇게, 매출 똑같은데, 이 구간별로 이렇게 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855,500원. 4,000달러. 플러스 여기에 이제, 쉐어링 박스 알파가 있으니까, 100만원 좀 넘게 나옵니다. 그럼 그죠? 요거랑 100만 정도 나면 우리가 자산을 투자했을 때 지금 금리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 내가 재는 거예요. 이 누식에 나오는 돈이 내가 직장 다니면서 100만 원 받는 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100만 원 알고 계시는 거예요. 5천 포인트 하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130만 원 여기에 이제 쉘을 썼으면 150만 원 넘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만 포인트 하면은 350만 원에 쉐어링 플러스 여기다 넣으면 400만 원 정도 나와. 그러니까, 나 홀로 사업자인데도 만 포인트를 하게 되면 4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어. 실제로 벌어요. 혼자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만 포인트 해가지고 400만 원 보면 자산의 가치 얼마나 벌어요? 500만 원 벌면 계산하기가 좋겠네요. 아까. 그렇죠? 네. 얼마 번 거예요? 1억에 아까 10만 원 했잖아요. 오, 이게 400만 원 벌면 얼마, 300만 원 번다고 치면 300만 원 얼마예요? 1억에 10만 원이에요. 예. 엄청나죠? 아, 30억 안 잡아준다고 해도 10억만 잡으면 못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산에 가서 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노동수기로 가는 돈하고 이 자산의 가치와 권리손으로 다른 돈하고 가치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돈 지금 나온 돈만 알아요. 이 돈이 어떤 형태의 돈인지 몰라요. 근데 부자들은요 매월 마르지 않는 현금 캐시플로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자예요. 건물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아닌 거예요. 내 현금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1,000만 원 받다가 이번 달은 300만 원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500이든 300이든 꾸준히 나오는 게 진정한 내 캐시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꾸준히 나와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얼마를 벌 수 있다면 이 사업을 정말 거기다 질문인 건데요. 보통 이제 뭐 직장인들이 뭐 300만 원 500만원, 사업하시는 월 1,000만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떻게 금액이 나오는지 얘기 드릴게요. 나 혼자 사업자가 되면요, 보통 평균 5,000에서 6,000만원. 그러니까, 나홀로 사업, 예? 플러스 알파는 오를 수도 있잖아요. 300만원 버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아요. 나홀로 사업자 6,000만원, 뭐, 100만원 사이 왔다 갔다 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분들도 이렇게 소비자 군단이 있고, 이분들도 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죠? 여기 이분도 소비자 군단을 만들고 사업자인데 그래서 내가 먼저 요렇게 내가 소비자 군단을 만들었고요. 이 소비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소비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30명, 50명 소비자를 다 만들었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도 자기 산하의 소비자 군단을 이끌면서 60만 원 이상 플러스 알파를 받는 분들이에요. 나도 그렇게 갖고 있고. 그런데 나는 여기는 사업자들을 내가 지금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득을 나는 또 받아요. 그래서 받는 돈이 이 4명이잖아요. 근데 평균 한 대리점에서 매출이 400만 원이 나와요. 평균.
거기에 우리가 5%를 받는다고 했죠. 400만 원 5%니까 얼마예요? 약 20만 원이죠. 2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60만 원 받는 사업자인데 나는 4명의 사업자를 어때요? 패스했죠. 그러면 한 대리점당 20만 원씩이니까 4명을 패스했으니까 얼마예요? 네? 그렇죠. 80만 원. 그래서 금액이 이 분양된 것에 80만 원.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대리점이 얼마 있어? 얼마 벌고 있었죠? 그러면 합이 140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나오면 돈이? 또 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이 네 명의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나도 사업자고 네 명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내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업진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일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소득이 제로가 되죠. 그럼 지금 받는 140만 원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어때요? 제로가 돼요? 아니면 이게 유지가 돼요? 여기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계속 일을 못해요. 어때요? 사장님? 될 것 같아요? 안 될까요? 왜 된다는 거죠? 그냥 되는 거 플러스 안 하고 이제 더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 우리 사장님 지금 이해가 좀 덜 되실 수 있어. 이게 유지가 된다는 게 이해가 돼요? 내가 이렇게 내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 4명을 배출했는데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1년 후에 만약 예를 들어서 뉴스킨 1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렇게 일을 안 했는데도 돈이 140만 원 꾸준히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시냐고 그냥 좀 안 되죠. 맞아요.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계속 나온다는 건데. 아니, 상상해봐요, 일단. 나오면.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누수께서 이렇게 돈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이게 진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밑에 사장님들이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하와이에 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소유자들이었대요. 그렇지. 왜 아침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현재 정각을 보냐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뉴스킨 제품을 사업을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평생 이 브랜드를 사용하실 건지를 질문해봐요. 예스가 누가를 질문해보세요. 자문단을 해보세요. 예스의 노예요. 예스가 바로 안 나오시네. 안 나오죠? 바로도 안 나오죠. 네. 그러면 사업은 더 알아보셔야 돼. 사업을 하시면 안 돼, 지금. 왜 안 되냐? 자, 보세요. 내가 사업을 떠나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제품, 평생 쓸 제품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진짜 그런 제품이네. 그래야 내가 누구한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어. 왜? 진짜 좋은 거니까. 나도 이걸 평생 동안 어차피 살아 생전에는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세상에 어떤 나 정말 괜찮다고 내가 확실히 느끼고 있는데 그래야 야 거기도 한번 써봐. 이렇게 말해라. 그래야 내가 힘이 실려요. 근데 이거 아니면 뭐 다른 거 써도 되는데 이러면 내가 여기서 확실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은 오래 역시다. 그래서 사장님은 이 뉴스킨 제품을 평상시에 내가 써야 될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을 했는데 알아보세요. 그리고 체험을 해보세요. 그것이 되어야만이 사업을 내가 펼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좋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맞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확신이 없으면 내가 그분들한테 거절 몇 번 받았는데 내가 에너지가 빠지고 힘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김선배 사장님. 언제까지?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것 같잖아. 제가 이 말이 어떻게 와닿아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어때요? 아니, 김상도 회사님 정식 대리 아니세요? 네.
말해보세요. 어때요? 어? 저는 좀 이상한 분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죠, 뭐야, 과거. 아니, 정말 솔직히 대답해. 이렇게 생각 온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 사연이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잘 나가는 창업 퍼펙트한 대표님이었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잘 나가고. 또 우여곡도 있어가지고, 또 사업이 또 해가지고, 근데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 차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본인이 정말 뉴스킨 제품을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쓴 거예요. 쓰고 싶은데 진짜 그 제품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경제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행복한 게 하나가 뭐냐, 뉴스킨 제품을 내가 신경 쓸 수 있다는 행복한 이해가 돼요? 그게? 아직은 잘 그렇지. 아니, 맞아요. 아, 솔직히 이야기해서 고마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죠. 근데, 어라? 이렇게 된다고?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이게 사업이 되겠죠. 예.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 사장님이 저한테. 근데 이제 남자분 중에서 특별히 또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꼼꼼하게. 차이점이 있어. 근데 여성이면 이해가 가지만 남성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냐면 이 제품이 여성만이 아니고 남성한테도 뭔가의 끌림을 주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업적인 아이템으로 왔기 때문에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성이 어차피 뭐 그렇다고 이 정도다. 근데 이런 매니아지만 한 50, 60 만들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매니아가 되고난 다음에 진정한 매니아를 찾아가면 돼요. 아까 우리가 저 김밥이 저 있잖아요. 매니아지 형성돼 있어요. 근데 저기는 빵을 만드는데 일반 밀가루 만들지 않아요. 일반 밀을 쓰지 않아요. 여기는 뭐 어디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뭐 발효되는 뭐가 있는데 이런 아무튼 이 빵집을 운영하게 된 게 뭐냐, 본인이 후두함이 있었고 빵을 좋아했는데 빵을 먹으면 본인이 막 뭐 알레르기 반응이 막 들어가지고 빵을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뭐 거기에 아무 막 애환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직접 이제 그 만들어 시작한 거야. 자기가 그 만약 이렇게 좀 약간 특이 체질처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먹으면서 결국 어때요? 좋은 대로만 넣어가지고 이게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나 혼자 먹다가 사람들한테 좀 주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매니아 수 있으니까 처음에 뭐 딱히 저 빵이 또 말랑말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반 연유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말랑하게 쓰려면 그 석유의 기름 성분 있잖아요. 고개 들어가고 말랑거린대요. 자기는 그런 걸 전혀 안 쓴대요. 심지어 그 빵가게를 인테리어했는데 이 페인트 있잖아요. 페인트가 빵 성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 페인트가 뭐냐면 콩기름 페인트래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근데 그게 3배가 비싸대요. 근데 그걸 발라가지고 인테리어 했어요. 다 발라가지고. 그리고 왜 그 비싼 페인트는 본인이 일반 페인트 쓰면 본인이 막 뭐 알레르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본인이 안 된대. 근데 자기가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서 발랐다는 거죠. 뭐 나무를 또 했는데 그 나무에다가 뭐 매겨가지고 그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빨아도 이렇게 환경으로 먹는 것처럼 여기에 이걸 물고 그래도 전혀 해가 없대요. 그런 정신으로 다 모든 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때요? 저 빵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신뢰가 되면서 어때요? 믿음이 가요. 근데 저걸 먹으면 매니아층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집 오픈은 어떨까 하니까 댓글이 그냥 쫙 달려가지고 왔는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근데 주문받았고 전날 주문받아야지 더 이상 주문도 안 받아요. 이거 숙소에 왔는데 18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주문할 거니까 한정적이야, 주문도. 많이도 못해. 그렇게 운영하고. 근데 그 집이 잘 될 거야.
힘들까요? 네, 그 집은 이게 생산하는 게 한정적이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이제 뭐 인건비를 더 써서 뭔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자기 부부가 한다면 만드는 거겠지만, 근데 매출 떨어지지도 않아. 그 정도로 뜬금없이 갈 수 있는 그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분만의 플랫폼인 거죠. 어찌 보면. 근데 뭐, 저야 뭐, 빵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못 만들겠죠. 그것도 본인만의 거고. 클럽에서 뭐, 양식으로 해서 빵도 여러 가지 많이 다르게 만들라고. 한번 꼭, 빵 도와주면 들어보세요. 뭐, 전략이 없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근데,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품을 우수한 과학자들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엄청난 많은 R&D를 투자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술 젊어져요. 근데 지금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뉴스킨에서 제대로 그것을 경험치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경험을 했고 진짜 작품을 써야 되는 안돼 다시 한번 질문하고 오케이 내가 어차피 화장도 써야 되는 건데 나는 편집자 써야 되는 제품이구나 생각이 드시면 그때부터 사업을 스타트하시면 돼요. 그전에는 회사, 제품, 보상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상을 바로 안 푼 게 그거예요. 왜? 지금도 잘 모르실 수 있거든. 근데 제 짐작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들어가 보면 여기서 4명의 사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게 왜 지속적으로 나오냐 이렇게 내가 아침에 전화해갖고 김선 사장님 오늘 미스트 페퍼를 발랐어요? 발랐습니다. 사장님한테 장미사님 사장님 오늘 미스트 발랐어야 되는데 열풍 뿌리세요. 뿌리고 오셨어요? 아니죠. 뭐 제품 떨어지면 빨리 구입하셔야 돼요. 왜 이번 달 또 안 쓰세요? 전화 오세요? 아닐걸요? 맞죠? 근데 제품 사서 쓰게 돼요. 그리고 또 때로 일부 소비자들은 이거 쓰다가 어때요? 별로 좋은지 몰라가지고 또 다른 제품 구입해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경험하는데 90% 이상 써요. 못 써요. 제품 절대로. 특히 남자들도요. 남자들이 모기탕 가는데 화장품 가방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 거 어때요? 상상이 돼요? 안 될 거래요? 안 되죠? 매니아들은 다 그렇게 남자들이 여자만 더 꼼꼼하게 화장을 해요. 그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뭐 여기 아이 눈 이것도 말아요. 눈 뭐 아이크림 있잖아 주름 제거하는 것도 말하고 별거 다 바르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바르지 않아요. 근데 아니 공기가 변성되니까 놀랐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을까잖아요. 의외로 많아요 남자들. 그리고 이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남자는 오는 화장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다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드는데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원래 저 이렇게 좀 양복 입고 오는데 이제 전화하고 아 우리 그냥 편하게 그냥 뭐 나들이 가듯이 그냥 캐주얼하게 가도 돼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입고 양복 입고 예 네, 근데 우리는 이거 가는데 사고 온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놀러 온 거야. 그래서 그냥 뭐 버스도 좋은 거 있잖아요. 타운 가요 뭐 누워서 오세요. 누워서 한국은 진짜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진짜요. 그 시선이 진짜 좋아요. 막 누워서 아, 그렇게 왔지. 하도 더 빵 먹었지. 그리고 여기 잠깐 그냥 왔으니까 사업적으로 좀 터치하고 만나요. 잠깐 대화 나누는 거.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비즈니스예요. 이게 우리 삶이라고 막 제가 일단 아, 나 지방 한 달에 뭐 제주도 한번 가고 창원 한번 가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래, 지방출장 다니고 힘들지 않아, 이래, 나한테. 그래서 내가 좀, 왜 힘들어요? 사람들은 지방출장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 그냥 여행사보다 그런 건데.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자주 다니고. 많이 힘들겠다고 했는데 전혀 힘들어요. 오면 와서 또 삼천도지 가서 또 짬뽕 먹고.
뭐 여기 가서 뭐 그런 거야. 뭐 아버지 먹고 싶어, 아버지 먹고 싶어. 사람들이 별게 없어요. 정말 이게 완전히 내가 그동안에 살면 나이프스타일 전혀 다른 나이프스타일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괜찮잖아요. 그게 가능.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돈이 계속 나와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나는 여기서 사업자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품을 계속 쓰니까 이 돈은 나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자들은 나는 일을 안 하지만 이분들은 스폰서하고 시스템에서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분들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사업자를 만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2명씩의 사업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4명이서 2명씩의 사업자를 만들었으니까 몇 명이 된 거예요? 8명이 된 거죠. 8명이 됐기 때문에 내가 추가 소득이 얼마가 생긴 거예요? 8명이? 160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얼마를 벌고 있었어요? 아니, 그 전까지 여기 140만 원 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40만 원 벌고 있었는데 8명의 사업자가 생겨서 160만 원이 더 소득이 늘어났어요. 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나면서 이 네 분의 사업자가 두 명씩의 사업자를 배출하면서 8명의 사업자가 되고 나는 160만 원의 1년에 추가 소득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140만 원 내가 인컴을 받던 사람이 140만 원 플러스 추가 소득 160을 하니까 합이 얼마예요? 이렇게만 된다면. 근데 이 300이 언제까지 나오면 평생 나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네 명의 사업자는 또 더 이상 사업자를 안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8명의 사업자들이 또 2명씩의 사업자를 만들었다고 좋아요. 만들겠죠. 그럼 몇 명이 되겠어요? 8명의 사업자가 2명씩으로 16명이 돼요. 그럼 추가 소득이 얼마가 더 생길까요? 한 사업자당 20만 원이 됐어요. 생겼어요. 네? 320이 생겼어요. 그럼 320이 더 생겼으면 320만 원에다가 여기 얼마 벌었죠? 합이 얼마예요? 사업자 된데 1년, 그 다음에 4명의 사업자 만나 2년, 3년, 4년, 4년 후에 만약에 600만 원 수평대 나온다. 어때요? 4년 후에 600만 원 평생 나와. 노후 준비는 되겠죠, 그래도.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 16명이 또 시간이 지나면 사업자를 만들면 32명이 돼요. 그러면 인컴이 얼마라고 하냐면 64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나와. 그리고 이 620만 원의 소득 플러스 하게 되면 1160이 나와.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해가지고 월 1000만 원 소득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권리 수익으로 나온다. 어때요? 그리고 에버러지로 확장이 된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죠. 아니, 사장님, 두 명씩 꼭 만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분이 네 명 만든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요. 이 사람이 열 명만 주실 거, 한 명만 주실 거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 수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여기는 두 명씩 늘어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천만 원이 됐어요. 5년을 잡고. 그런데 한 명씩에 한 명씩만 만약에 사업자를 갖다가 늘려놨다고 가정해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5년이 지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반절로 이것이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얼마예요? 1200이 아니고 600만 원이죠. 근데 6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잡아봅시다. 내가 5년 후에 500만 원씩이 평생에 나온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나빠요? 굉장한 거예요, 이것도. 맞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시던지 아니면 전업을 하시던지 이 그림을 언제까지 내가 만들 거냐.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시면 300만원 벌고 싶다면 이렇게 만드시면 이걸 갖다가 내가 2년에 만들 거냐, 3년에 만들 거냐, 5년에 만들 거냐, 10년에 만들 거냐는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노력을 했냐에 따라 차이가 나겠죠. 맞죠?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5년을 잡고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소득에 그냥 반만 해가지고 500만 나오게 평생 동안 나오게끔 만든다고 해도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 사업을요. 우리 수학 선생님이니까 레버리지 Y는 X제곱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게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프. 네. 본인 그렇게 원리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명에서 여섯 명까지 사업자 만들고 났을 때 이렇게 소득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일곱 번째 라인부터 우리가 여기 이제 특정하게 그 뭐냐 만지, 미만지, 삼만지, 사만지 라인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5%씩 나오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10%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이제 PA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5%씩 나오던 게 15%씩 나와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2배, 3배로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만들어 갔는데 만약에 팀메이트가 됐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팀메이트가 태어난 다음에 60명의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20만씩 나온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1200만원 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이 1D 라인에서 만약에 30명이 만들면 1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0명인데 10%니까 40만원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0만원. 30명의 사업자 만들었는데 60명의 사업자 만든 거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PA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내가 30명 만들었다. 그러면 3배가 나왔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20만원에 3배, 이게 60만원씩 나와요. 한 대전에. 그러니까 60만원씩이니까 1300만원. 누식회의 소득의 극대화는 어디서 나오냐? 내가 일단은 BD가 되고 그 다음에 팀메이트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만들어진 사업자에서는 수익이 완전히 Y는 X제곱의 제곱이 나온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소득이.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그러니까 60명 만들 때 1200인데 30명 만들 때 1200이잖아. 이렇게 해도 두 배잖아. 사람 숫자는 지금 반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보니까 1800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60명에서 1200 나왔는데 여기 60명이니까 여기 어때? 30만원이야. 이게 두 배 나온 거잖아. 최소. 그러면 1200에 3000이면 얼마예요? 4200만 원. 한 달에 나올 돈이. 괜찮잖아요. 그리고 팀메이트 되고 나면은 1년에 뭐냐? 동남아 여행이 3번? 그 다음에 글로벌로 저쪽에 뭐냐? 크루즈 여행이나 전 세계에서 완전 넋을 꼬아 여행 뭐 일주일 동안 괜찮죠? 그래서 네트워크 글로벌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뉴스킴 회사가 가장 많은 돈을 줍니다. 이게 쭉 보면은 A사부터 시작부터 하겠죠. 이제 100만 정도가 970만 이때 당시가 2013년인가 12년 다르예요. 이거 뉴스킴 30년 됐다네요. 근데 가장 많은 100만 정도 A사는 55년 됐죠? 근데 A사는 500명. 예, 비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가 30년 됐는데, 100만원 숫자가 A사보다 두 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A사 해도 돼요. 그것도 정통 네트워크 안 돼요. 근데 똑같은 네트워크인데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수익구조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좋다. 얘기죠.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100만원 돼가지고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나이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보면은 현재 나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게 30년 동안 목표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 선생님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돼요? 31? 예? 31이니까 10년 지나면 여기네. 예? 그러면 10년 지나가지고 만약에 500이 됐거든, 1000만 원이 됐거든, 나하고 세팅해놨어.
그러면 노후 준비 다 끝난 거 아니야? 안 끝난 거야? 얼마가 나와야 돼? 한달 1,000만 원 더 나와야 돼? 70대 됐을 때는 뭐 500이 큰 돈이겠지만 70대쯤 됐을 때는 500이 큰 돈이. 아 이게 점점 더 늘어나니까 10년 뒤에 500만 원 나오면 10만 원 더 10만 나와야 돼. 10만 원 계속 나와 돈이 노후 준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나면 10년, 20년, 30년이네. 30년 아까 70 되려면 이게 소득이 더 늘어난다고. 여기서 세 번만 늘어나도 한 3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30년 후에는 맞잖아요. 자, 두 배만 늘어나도 2천만 원씩 쭉 나오면 되잖아요. 물가 상승 가만히 하게도 나이 드셨는데 얼마나 많이 돈 쓰실 일이 얼마나 있겠는데 없죠. 맞죠? 그러니까 보시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 준비를 위해서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는 그래요. 이 비즈니스가 우리 노후 준비와 미래 준비에는 조건 되고 해야 될 일이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투잡을 하고 싶다면 투잡을 해서 성공했다. 그렇지만 끊어놓지 말고 친한 데서 막 얘기를 해라. 이걸 끈을 놓는 순간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이 다칠지 모르는데 그 위험의 리스크에서 당신을 돌파구를 찾아내고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이 비즈니스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분이 지금 창업하고 계세요. 자영업하고 계세요. 회사에서. 그러면 남편도 정년의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 60,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분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30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많이 달면 10년, 20년, 20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아이 이제 지금 출산도 이제 앞둔 태어나면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아이가 몇 살이에요? 20살이야. 20살이면 아빠는 은퇴 연락이 됩니다. 20살이면 애가 대학교 들어가야 돼. 애가 둘이면 더 돈 많이 들어가야 돼.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 아버지가 은퇴해야 된다니까, 가장이. 이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연령대가. 이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결혼이 점점 늦어지잖아. 맞죠? 막 서른다섯 돼야 돼. 그러면 내가 서른다섯 돼가지고 바로 아기를 낳아도 20살은 55세가 돼야 돼. 은퇴하고도 한참 있어요. 이게 힘들어. 뭐라니까? 몰라, 이거. 대기업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정말로 내 일을 해서 이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뭐냐면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우리 나눔의 문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살자. 그래서 이제 진정한 나눔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 일은 배우고 성장한 일이다. 네? 이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이 성공을 도움으로 잘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우리가 도와보자. 그래서 이 혁신적인 제품 400일을 통해서 내가 일단은 지금보다 나은 사람 살,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살게 됐으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도우면서 같이 함께 성공한다. 돼요? 맞으면 돼도 좋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정말요? 자, 그러시면 오늘 이제 들으셨으니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